자,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 겁을 먹었다 하는 그 장면까지가 지금 쭉 전개된 겁니다. 자, 그럼 요거를 지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장 보면, If the traveler, 자, 만약에 그 여행자가 frightened, 겁을 먹게 되고, and, 그 다음에 started, 책 갑니다. 요건 일단 안 쓸게요. started, 시작한다면, 뭐를? to walk fast, 빨리 걷기 시작한다면, 이 펜이요, move to the next dark corner. 그 다음 어두운 구석으로 가서 또 waited for him again. 그럼 여기 힘 동그라미입니다. 여기 힘이 누구냐면 더 트래블러예요. 알겠죠?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요, 웬만한 히들은 전부 다 누가 되냐면은 그 아까 얘기했던 그리스 신인 펜을 얘기하는 건데 요 힘만 지금 뭐냐면 트래블러예요. 알겠죠? 자, 계속 볼게요. 계속. 자, there 거기에서 끝나면 됩니다. There, 거기에서 이렇게 끊으면 그냥 거기에서 이렇게 해서 가시면 돼요. 아까 전에 there is나 there are은 합쳐갖고 무엇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지금 혼자 쓰는 거예요. 거기에서 he shook 그는요 흔들었대요. 이제 뭐 설명 안 해줘도 되겠죠? More trees 더 많은 나무를 흔들었대요. 자, 그리고 this 이것이 만들어졌대요. Made 뭐를 만들어줬다? Traveler. 그 여행자를 당연히 어떡할까요? 좀더 뭐한다? 겁먹게 만들어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하죠. 더 많은 나무를 흔들었으니까 보세요. 여기 더 많은 나무를 흔들었잖아요. 당연히 좀더 겁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기 생각 집어넣지 마세요. 난 하나도 안 무서운데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알겠죠?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사람 있을 거야, 김별이. 자, 그 다음에, 아, 그리고요,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거. 여기서 말하는 this라고 하는 거는, 누구를 얘기해 주는 거냐면은, 더 많은 나무를 흔든 이 동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답을 서술로 쓰라 하면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shaking more trees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shaking 대신에 to shake라고 쓰거나, shaking more trees라고 하거나 아니면 to shake more trees라고 하거나 이렇게 쓰셔야 돼요. 세 단어로 쓰라고 하면 ing를 쓰면 되고 네 단어 쓰라고 하면 to shake more trees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this is how 자, 이것이 바로 방법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This is how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이것이 그 방법이라는 거예요. 뭐그 단어인 panic 그 단어인 패닉이 그 단어인 패닉이 어떻게 되었다? Got its meaning. 그것의 이름을, 아니, 그것의 의미를 got 한다는 얘기는 얻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이 단어가, 아, 다시. 그 단어인 패닉이 그것의 의미를 얻게 된 how, 방법이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얘를 만약에 두 단어로 바꾸게 되면은 뭘로 바꿀 수 있냐면은 the way라고 이렇게 바꾸어주면 돼요. 나중에 주어 동사할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meaning of get frightened. of get frightened. 이렇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자, 그는요, 흔들었대요. 자, 흔들었대요. 더 많은 나무들을 흔들었대요. 쌤이 좀 색깔 그냥 급해갖고 그냥 노란 거 얘기할게요, 그냥. 흔들었대요. 그리고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만들었대요. 뭐를 만들었대요? 그 여행자를 좀더 뭐하게 만들었더라? 좀더 뭐하게 만들었더라? Frightened, 겁먹게 만들어줬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방법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 방법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다? 자, 여기서 주어 동사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어떻게 하냐면은 요걸 기준으로 해서 The word panic이 주어고요. 그 다음에 got은 아까 쌤이 get의 과거형이니까 얻다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 its meaning은 의미라고 얘기했어요. 자, get frightened 이렇게 들어갑니다. 됐죠? 겁을 먹게 된다라는 것의 그 의미를 이 단어인 panic이 아, 다시. 이 단어인 panic이 겁을 먹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얻게 된 방법이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겠죠.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자, 마지막 단락인데요. 같이 한번 볼게요. 요거 지금 금방 딴 걸로 좀 바꿀게요.
줄기살이 이렇게 많으니까. 자, 이제 파파라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파파라조. 파파라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파파라치 있죠. 파파라치,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The world. 파파라조. 파파라조? 맞죠? 파파라조는 계속 나옵니다. comes. 아이고, 질려, 이제. comes from. 뭐뭐스로 옵니다. 뒤에 보니까 누구로부터 와요? 파파라조라는 사람으로부터 와요. 요거는 그냥 귀찮으니까 피로 갈게요. The last name. Last name 보통 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 남성, 여성 아니고요. 뭐 정선하면 정씨, 그 다음에 김별이면 김씨, 신승민 신씨 뭐 이런 식으로. 알겠죠? 자, 그래서 the last name of a photographer. Name of a photographer. Photographer라고 하는 것은 사진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사진사의 성의 이름을 따서 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 성이 바로 파파라조라는 겁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보통 뭐 이 뭐뭐뭐 김 뭐뭐뭐 이러잖아요. 뭐 예를 들면 미국에서 뭐 버락 오바마 이런다든지 아니면 뭐 힐러리 클린턴 이런다든지 그러면 클린턴 하는 말하고 오바마가 성인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걸 이름으로 막 아무나 부르잖아요. 그죠? 어쨌든 그다음 봅니다. 그래서 이 사진사 이름이요. In the Italian movie. 라돌체비타라고 얘기합니다. 라돌체비타. 그러니까 라돌체비타에 나오는 사진사의 이름인 그 파파라조의 이름을 이게 성인데 이걸 땄다 이런 얘기예요. 라돌체비타 되게 유명한 영화이긴 한데요. 난 안 봐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일단 넘어가고요. 자, 인더 무비부터 시작합니다. 인더 무비. 그 영화에서는 끊어주세요. 그 영화에서는 파파라조가 셀즈 판답니다. 뭐를 팔아요? There's a picture of stars 합니다. 그의 사진을 판대요. 근데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고 하니까 starred의 사진이에요. 흔히 말하는 별이 아니고요. 인기 유명 연예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유명 연예인들의 사진들을요 팔아요. 누구에게? To newspaper에게. 그럼 newspaper는 당연히 신문사들이겠죠. 신문기자들에게, 신문사들에게 판다. To 또 나왔죠. 누구누구에게. 자, in the 1960s, 1960년대에, 끊으면 1960년대에 the 파파라조는, 자, 그 단어인 파파라조는, 자, 이거는요, entered English. 여기서 entered, 영어로 입력이 되어졌습니다. 뒤에 보니까 as가 나오는데 as는 뭐뭐로 씁니다. 하나의 어떤 단어로서 입력이 되어졌대요. 누구에게? For an annoying 합니다. annoying. annoying 하는 말은 성가신 또는 짜증나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annoying photographer. 자, 이러면 여기서 지금 annoying photographer에서 photographer 즉 사진사가 짜증나는 게 아니라 얘 자체가 짜증나게 생겼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길을 걷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막 사진 막 몰래 찍잖아요. 그럼 걔가 짜증나잖아요. 그죠? 얘 대상 자체가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노이드가 아니라 어노잉이에요. 그래서 포토그래퍼인데 후 명사 다음에 후 나오면 이게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래서 후 follows 뒤따른대요. 누구를요? 스타들을 뒤따른대요. 그러면 스타들을 뒤따르는 성가신 사진사들에 대한 단어로서 이 영어에 입력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as more and more people, 이건 잠깐 좀 지울게요. 자, 마지막 문장이에요. 뭐뭐 하면서 이런 말이에요. As more and more. More and more은 비교급 and 비교급이니까 점점 더 많은 이런 뜻입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have become interested in 합니다. have become interested. 뭐 현재 완료 내용이기는 하지만은 그냥 일단 관심을 가져오게 되면서 이런 말이에요. 됐습니까? 다시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누구에 대해서? in stars. 스타들의 private lives. 그죠? private란 말은 개인적인, 사적인 이런 말인데 라이브란 말이 들어갔으니까 생활들, 삶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스타들의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 have become interested in 관심을 가지게 되니까 뒤에 무슨 말이 나와요?
파파라치. 아까 얘기한 파파라치. 그래서 the plural form of paparazzo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파파라치가 복수형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the plural form이죠. plural form 복수형입니다. 이게 복수형. 아 복수한 거. 아버지 원수를 다 풀어내고 왔다. 이 복수 말고요. 단수 복수할 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수형이 is 뭐가 되었다? Now an everyday. Now 요거는 현재니까 an everyday word. 일상생활에 뭐가 되었다? Word 단어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Around the world 전 세계에서요. Around the world. 됐죠? 요렇게 하고 끝이 나요. 문장이요. 아 전체 내용이요. 자 그러면 다시 조동사 확인할게요. 자, eat the world paparazzo라고 하는 것은 comes, 뭐로부터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로부터 왔다? 그 paparazzo라고 항상 왔는데 이게 이제 하나의 어떤 last name of a photographer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진사의 성을 따서 이제 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화에서는 이 파파라쪼라고 하는 사람이 미안합니다. 파파라쪼라고 하는 사람이 팔아요. 뭘 팔아요? 그의 사진들을 파는데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다? 인기 스타들의 사진인데 누구에게 판다고요? 신문사에게 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신문사가 그걸 갖고 이제 신문을 올리겠죠. 자, 그 다음에 1960년대에 그 월드인 파파라쪼가 뭐 어떻게 되었다고요? 영어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들어갔는데 영어에 들어갔는데 as 뭐로써 a world for an annoying photographer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성가신 사진사로서 이제 영어 단어에 입력이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Who follows stars 별 끝입니다. 빈칸 예상으로 하나 체크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as는 여기서 접속사인데 사실 여기서 지금 우리 문법 문제 나올 때 얘가 좀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as는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가 접속사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 아니면 접속사인지 전치사인지 그거 얘기하는 게 많이 나오거든요. 다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as 뒤에 동사 단어가 있는지 아니면 as 뒤에 동사 단어가 없는지 그거를 판단하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문제 내기가 되게 애매하거든요. 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have become interested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요거 체크 잘하세요. in 뭐에 요것도 별표 스타들의 별표 아니 스타들한다 스타들에게 관심을 가지는데 개인적인 삶에 관심을 가지게 되니까 여기 나오는 이 파파라쪼는 요게 지금 주어고요. 지금 콤마 두 개 나왔잖아요. 그럼 얘들은 지금 이걸 꾸며주는 말이거든요. 복수형인 파파라치라고 한 이 단어가 is 이제 모든 생활의 단어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어디에서? 전 세계적으로. 됐죠? 그럼 우리 나왔던 단어들 다 한번 정리해볼게요. 무슨 단어 나왔어요? 제일 도입부 샌드위치 나왔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죠? 사이드번 나왔고 그 다음에 전보 나왔고 그 다음에 패닝 나왔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이 약간 뭐라고 그랬죠? 파파라치 나왔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네 단어의 어떤 유래들을 여러분들이 일단 영어도 영어지만은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한 개 한 개가 전부 다 이제 그 설명들이 전부 다 시험 문제에 다 나오는 거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잊지 말고 꼭 기억을 해주십사라고 간청을 드립니다. I begged 합니다. I beg 합니다. I beg you to know or understand this paragraph, okay? 자, 그러면은 어디로 넘어가시느냐? 일단 대화는 일단 잠깐만 그 나중에 동영상에서 하든지 아니면 수업 시간에 따로 하도록 하고요. 자, 42페이지 잠깐 보시면 그 think and write 보면 words from names of people 사람들의 이름으로부터 나온 단어들 해가지고 여기는 또 다른 단어가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은 그 세 번째 줄에 보면 cardigan 나오죠. cardigan 우리가 알고 가디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디건에 관련된 얘기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두 줄 내려오면 another example 내보입니다. 또 다른 예시는 바로 Ferris wheel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Ferris wheel에 대한 어떤 이야기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마찬가지로 한 번씩 이런 비슷한 의미로 한번 물어볼 수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대화 내용들은요, 나중에 수업 시간에 따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